진짜 안 누워도 되는데. 어허, 안 돼. 누워 빨랑. 아님 나 그냥 간다. 누워. 그럼 이것도 더 해도 돼? 앞으로 이렇게 미리 나와 있지만 하거나 무슨 일 생기면 연락 주고. 함블리님 계시네. 안녕하세요. 나구나. 여기 어떻게 왔어? 그냥 보고 싶어서. 작정.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? 그럼. 진짜 괜찮아? 나무야, 우리 이제 겨우 딱 하루 지난 거 알아? 근데 우리 대화의 반 이상이 보고 싶어, 밥 먹었어? 뭐 이런 게 아니라 괜찮냐는 말이다. 근데 아직 우리 너무 괜찮잖아, 그치? 왜 그래? 다쳤어? 그냥 살짝. 진짜 안 누워도 되는데. 어허, 안 돼. 누워 빨랑. 아니면 나 그냥 간다. 너 병원 진짜 갔다 온 거 맞지? 어깨 쪽이라 괜찮대. 부러지지도 않았고. 몸이 멀쩡할 데가 없어. 나구나. 난 괜찮으니까 자꾸 혼자서만 견디고 말도 안 하고. 그러지 마. 나한테 얘기해줘 뭐든. 사소한 것까지 전부. 응? 너도 말해줘. 나구나. 힘들면 힘들다고. 혹시 너무 버거우면 버겁다고. 다 얘기해줘. 갑자기 피하지만 말아줘. 응? 이 정도로 버거울 거였음 시작도 안 했어.
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. 딱 한번 만나자니까. 글쎄 싫다 안 하나? 어? 멋스바 미칠라 참말로. 우리 오빠 경찰이다. 니 콱 지게필 수가 있디. 아우 귀여워. 오. 왜 이러세요? 왜? 무섭냐? 너도 무서운 걸 쟤한텐 왜 아는데? 예? 쟤 건드리지 말라고 확 튀겨버렸잖아. 예. 저 미친놈이 진짜. 오빠한테 전화할까? 검사님, 말씀하신 윤사부 자료입니다. 네. 지금은 활동을 중단해서 카페도 휴면 상태인데 당시에 활발하게 들락거리던 회원 100여 명 정도를 추려서 조사 중입니다. 회장님, 여기 회원들 중에서 염주용이 있는지 없다면 신분 도용한 사람이 있는지까지 전부 다 확인해 주세요. 예. 아 그리고 염주용 외에도 윤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실제적인 접점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위강교도소 쪽에 확인해 주세요. 뭔가를 보냈다거나 아니면 면회를 갔다거나. 예, 검사님. 카트! 자, 다음 주 갈게요. 오, 꽤 하네. 근데 좀 아깝지 않냐? 이런 역학이. 지가 자초한 거지. 솔직히 스캔들 치고는 너무 세지 않냐? 더 센 사람 여기 있는데 좀 비켜줄래요? 안녕하세요. 그냥 선배인 것만 오시지. 윤성 선배도 왜 데리고 오셨어요? 따라오겠다는데 어떡하니? 의자에 뭉그릴 수도 없고. 야, 너는 거기서 연기가 그게 뭐냐, 어? 더 애절하게 임마. 딱 달라붙어야지, 딱. 봐봐, 오빠가 알려줄게. 아, 괜찮습니다, 선배. 아, 발주 준다니까. 뭐야, 너? 이거 안 나? 나무야. 너 뭐냐고, 임마? 나. 제 남친인데요? 그래, 뭐 형사치고 좀 생기긴 했네. 그쪽은 뭐 배우치고는 좀 덜 생기셨네요. 덜? 눈이 삐셨나? 어? 이 얼굴이 어디 봐서 덜이야? 완전 확이지. 덜이고 확이고 와이리 옆에서 집적됩니까? 상대방이 됐다는데. 아유, 여기서 뭐 사람과 전쟁을 찍고들 그냥. 저 이제 가실까요? 아니,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매너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. 네 남친 원래 이렇게 말 많니? 아니요. 성희롱 예방 교육도 좀 받고 앞으로 조심 좀 하십시다. 선생님. 선생? 야, 나 이제 서른이야, 임마. 딱 봐도 너랑 비슷하구만. 나도 처음 봤어. 윷나무 완전 삐뚤어진 거. 말도 원래 그렇게 잘해? 내 앞에서만 잘 못하는 거야? 역시 형사라 다른가? 별로 삐뚤어진 거 아닌데. 아니기는. 윤성 선배랑 로맨스 빌리지 찍는 거 봤을 때부터 기분 나빴던 거지, 그치? 이러다 애정신 하나라도 찍으면 난리 나겠다, 그치? 그런 거 아니라니까. 너무 좋다. 우리 이렇게 평범하게 질투도 하고 화도 내고 말싸움도 하고 서로 미안하고 고마워서 못했던 거 앞으로 천천히 다 하자. 평범하게. 매일매일 더 평범하게. 응? 그럼 이것도 더 해도 돼? 어?
서진아. 아, 아버지가 우리 막내 공주한테 선물 좀 전해달라 하셔서. 아버지 선물은 받아야지. 오빠야. 적당히 해, 이 새끼야. 너도 곧 박살날 거니까. 뭐? 내 동생 건들면 죽여버린다고. 쟤 혼내줘야죠. 네가 뭔데? 얘를 벌줘, 이 새끼야! 때려쳐. 맨날 이렇게 늦게 다닐 거면 그냥 때려치라고! 많이 아프지? 오빠야, 우리 병원부터 가자, 어? 병원은 무슨... 그러다 그대로 끌려가면 온갖 누명 다 쓸 텐데? 엄마랑 내도 그거 오빠야가 다 한 거 아니라는 거 안다. 그래, 자수해라 그냥. 소진아. 오빠야. 괜찮아? 아빠가 맨날 얼굴 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리 밤마니까 너무 좋다. 오늘 나마 뭐 좋은 일 생기는 거 아이가? 그죠? 오, 이리 아프니까 좋은 일도 뭐 있네. 몇 살이고? 오빠한테 생선 말라달라 카건? 긴급 속보입니다. 연쇄 살인범 윤희재가 어제 오후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경찰은 아직 정확한 도주 정황을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악은 증명당하는 것이 아니다. 악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.